내에서의 캐릭터랑 되게 많이 고민과 비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작에서는 되게 망하고 웹툰의 형식이다 보니까 되게 상징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걸 이제 실제로 영상물, 실사 영상물에 도입을 하기 위해선 정말로 거기서 인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초반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만화 속의 지훈이라는 캐릭터를 현실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촬영장에서도 많이 조율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들도 설득을 될 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지금 아직 작품 초반을 촬영 중인데 계속 이를테면 촬영할 때도 버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면서 뭐가 완성된 작품에서 제일 맞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기작